아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전구미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가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전구미도 맛있었답니다. 제가 그런 전구미를 먹는 좌파들이나 말하는 흙수저였으나 학원도 못 갔지만 제가 공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는데 내 나라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멍들고 아프다며 저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이념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을 휘감기 이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선전선동 능력이 매우 탁월함에 따르는 젊은이가 많은 그가 내뱉은 말이 최저시급 10,000원.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저시급이 오르니 우리 청년들 알바마저 잘리기도 하는 이 마당에 지금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뱉은 말에 일만을 책임져질 생각도 없으면서 인기를 이용해 정치적 선동이나 하는 당신은 거짓입니다. 언론인, 어용 지식인, 연예인의 요 입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정치에 참여케 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들어보니 감동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더이다. 그런데요, 시간 지난 지금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증거도 없는데 사람들 선동해서 저 사람 나쁜 놈이다, 감옥에 쳐넣어라 하는 것이 공산혁명 때나 있는 인민재판이요 마녀사냥 아닙니까? 현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보통 우리 주변에 아버지, 어머니, 학생, 그리고 옆집 언니, 오빠, 또한 잔인한 공산주의를 직접 겪어보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그 누구의 선동도 아닌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하도 개판이라 열불나고 울분이 쌓여서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맞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국민의 목소리요. 주권 행사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례한 정치 권력을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말했던 모 방송인 당신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울분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종북 주사파 친중 빨갱이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 개판 치고 있는 것만큼 함성 질러!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정치 권력에 대해 함구하신다면 당신은 국민을 위한 참된 방송인이 아니라 한낱 선동에 이용된 종북 빨갱이에 지나지 않음을 내가 경고합니다. 나중에 유튜브 보겠지요? 나는 당신을 좋아했었고 당신이 출연했던 방송을 즐겨 봤었지만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거짓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항한 선동과 괴벨세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부터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도 내 나라 두고 볼 수만 없다며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안모가 불안한데 애는 어찌 낳고 키우며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도 안 돼요. 권리금도 뜯기게 생겼네. 시간에 수당 받는 사람은 근로시간이 줄으면 월급이 수십만 원이 줄어서 생활에 타격이 와. 외자 유치에 노력은 못할 망정. 지금 수개월째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줄줄이 탈출 러시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멀쩡하고 청년 취업률이 올라간답니까? 나날이 줄어드는 일자리에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저들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들이라 저는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당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를 싹 다 빨아먹고 있으니까 저 같은 보통 사람들도 거리에 나와서 정치를 하고 여기까지 나오진 않는 나라 걱정하는 많은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정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부여한 국민 참정권이고 이런 참정권을 중국 세력들이 우리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이간질하여 갈라놓고 우리의 진짜의 뜻을 우리의 뜻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거대한 태극기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주권은 전자계 표기에 있습니까? 태극기에 있습니까? 주권 활동이 방구석에 있습니까? 광장에 있습니까? 그럼 모두 같은 뜻으로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국민 주권은 방구석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나온다. 주사파 친중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말아먹고 있지요. 물가 대출 금리가 치솟고 공장 가동률 취업률이 곤두박질 치는데 언제까지 이 정부가 대한민국 말아 처먹고 있는 것을 다음 구석에서 목도만 할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 일궈놓은 것을 빼앗고 근로의욕과 선택권을 빼앗는 정부,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이 정부를 국민 주권으로 끌어내립시다. 끌어내자! 끌어내자! 우리 한반도의 진짜 권력자는 북한 체제 유지를 돕는 남한의 종북 세력이나 김정은이 아니라 이 땅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려야 할 우리 8천만 동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2030 청년 여러분들,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동화책의 동화면세점으로